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민에겐 어느 때보다 물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 부족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설립한 사립초등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국립화를 반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일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본격적인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력 발전량이 수도권보다 월등히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지역 차등요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첫 문턱을 넘음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현상과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광주 전남은 어느 때보다 물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완도 보길도와 노하도에 식수를 공급하는 부황 저수지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뭄으로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곳곳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지금 수량은 지금 1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인데. 일주일 중 물이 나오는 날은 단 이틀뿐. 섬 주민 7,500여 명에게 제한급수는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 하던 빨래도 샤워도 이제는 다 옛날 일이 돼버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해요. 그러면 옷에서 냄새나고. 빨래는 쌓여가고 있고 손님들은 빨리 해주라고 재촉을 하는데 물 때문에 기계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식수를 공급하는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은 20%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르던 물줄기 대신 메마른 흙바닥이 드러났고 흙바닥에 난 풀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대대적인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 중이지만 제한 급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물 절약도 동북댐, 주암댐, 저수율 하락, 5월 제한 급수 등 비상 상황이다. 특히 올봄 남부지방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가뭄 피해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 부족,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물 부족은 식수뿐만이 아닙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다가오는 영농철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데요. 광주 전남의 대표적 저수지의 저수율도 뚝 떨어져 영농철을 앞둔 농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영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4대 저수지들의 저수율이 광주호를 제외하고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많게는 28%포인트가 뚝 떨어졌고 전국 평균 저수지 저수율과 비교해도 하락했습니다. 상당수의 저수지가 심각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네, 전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2.7%로 평년 대비 68% 수준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가뭄으로 영농철을 앞둔 논밭은 쩍쩍 갈라지고 바싹 말랐습니다. 줄어가는 농업용수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오는 5월 시작될 모내기를 생각하면 애가 타들어갑니다. 이제 모내기 시작하면서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한데 올 농사에 심각한 상황이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죠. 사정이 심각해지자 농어촌공사는 영산강물을 끌어와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저수지로 이 한동 농사를 다 지은 뒤 물 계속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기지니까 힘들다. 시골 사람들이 힘들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업용수도 비상이다 보니 광주광역시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여유 있는 저수지의 물을 식수원인 동북호로 방류하려는 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주 전남 가뭄 대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광주 전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이 9개월째 지속된 가뭄으로 생활용수 제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수 담수화를 비롯한 대체 수자원 개발과 전국 물 공급망 연결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섬과 농어촌 지역까지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식수원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저녁부터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내린 강수량은 광주가 0.6mm, 영광 0.7mm, 거문도 2mm, 완도 1.5mm입니다. 비는 밤사이 계속되다 내일 오전까지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단비는 내일 낮부터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설립한 사립초등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공립화를 반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사립학교인 여도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설문조사 통지문입니다. 공립화가 되면 선진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수 없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출연 회사가 공립화 여론을 조성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공립화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습니다. 공립화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지만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담보를 두고 어떻게 그 찬성 표시를 하겠습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교육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공립으로 전환하면 졸업을 해도 반겨줄 선생님이 없고 악기 연주도 배울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만 학교에 다니게 된다며 산단 자녀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그릇된 인식도 심어줍니다. 모두가 밀봉해서 정확하게 개인의 그 비밀을 갖다가 유지해서 하고 공립화를 반대하는 학교 측이 어린 학생을 벌모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좀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여수산단 자녀 우선 입학 원칙에 따라 매일같이 원거리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도초 주변 아파트 거주 일반 초등학생은 모두 520명. 여도학원 재단이사회는 오는 5월 10일 이사회 투표를 통해 공립화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에게 최근 감사 종결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청구 내용은 광주시의 위법한 사업 이행 보증서 승인,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계획 변경안 수용, 보상비 납입 기한 연장 등이었는데 지적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번 감사 마무리가 지난 특혜 의혹과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5월 중 공원 부지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조성 공사도 이르면 8월쯤 시작할 계획입니다. 후분양으로 추진되던 사업도 선분양으로 변경 추진하고 아파트 착공과 함께 분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7, 8월, 좀 늦어지면 9월이 되겠죠. 그때쯤에는 우리가 이 아파트를 좀 분양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를 포함한 민간공원 10곳이 모두 선분양으로 추진되면서 앞서 분양을 마친 두 곳을 제외한 8곳에서 올해 내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광양구례 곡성을당협위원회는 최근 부영주택 사회공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목성지구 부지를 평당 45만여 원에 매입한 부영 측이 지난 2019년 이후 6천여 세대 중 두 개 단지만 짓고 공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는 사이 땅값만 10배가량 올라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의 발전위원회도 당시 광양시민사회가 개발이 빨리 되도록 도와 많은 협조를 했지만 부영이 개발을 지연하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개발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간 의혹과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조합 측은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력 발전량이 수도권보다 월등히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수도권과 같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등 요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전남의 전기요금 인하는 물론 기업 유치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한전의 전력 통계 월보 기준 서울의 전력 발전량은 554기가와트시, 소비량은 4654기가와트시로 자금률은 11.9%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남의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은 각각 6,065기가와트시와 3,164기가와트시로 자금률은 192%,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의 절반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전력 손실 비용도 2021년 기준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미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하반기 중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원자력이나 화력, 수력 등의 발전소가 밀집한 전남이나 충청, 부산 등의 전기 요금은 낮아지고 자립도가 낮은 서울 등은 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전기 요금이 낮은 비수도권의 기업들을 유입시켜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들의 광주 전남 유치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차등 지역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할지 거리별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목표대로 하반기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힘써준 국회의원들에게 광주 명예 시민증을 전달했습니다. 강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원에게 명예 시민증을 전달하고 광주 시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 의장 등 보수정당 소속 의원에게 광주 명예 시민증이 발급된 건 지난 2008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2010년 이범관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 의사회가 지역 의료체계 강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신종 감염병 등 위기 대응을 위해 광산구 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응급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광산구는 광산구 의사회와 함께 재난 현장 응급 환자 구조와 의료 지원,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화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1km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별도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